인공지능 기능인데요. 실내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람 세기가 조절되는 모드입니다. 인공지능 버튼은 별도로 있고요. 이 모드 버튼을 이용해서도 변경이 가능한데 모드 버튼을 눌러 에어 순환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상하회전, 좌우회전을 동시에 하는 3D 입체 모드고요. 풍량도 좀 1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터보풍으로 작동을 합니다. 그 다음 유압풍 2단으로 작동하고요.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주기적으로 변환된다고 합니다. 풍속 버튼을 누르면 1단, 2단 두 가지만 조절이 되고요.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. 타이머 기능인데요. 타이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간 설정이 됩니다. 12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하네요.